검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왼쪽이 애니타 홍보에 달려고 오른쪽이 박사 논문에 포함한 것들입니다. 홈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네, 블로그 베꼈습니다. 48자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생리공사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마찬가지 너무 많습니다. 끄떡끄떡 없이 나옵니다. 넘기는 것은 힘드네요. 검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인용함 없이 그대로 붙였죠. 그게 바로 표절이죠. 명백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미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디드 컨텐츠, 디드 문화 컨텐츠, 디드 문화 복합 컨텐츠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언급함이 없이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궁금했는데 이제 구현상 교수 논문을 그대로 여러 페이지를 전혀 구현상 교수를 참고문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해피 캠퍼스에서 왼쪽이 구매연문, 오른쪽 보면 그대로 벗겼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주역이 뭐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건 카피킬러로도 적이 잘 안 되죠. 해피 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뭐 그대로 갖다 벗겼습니다. 주역의 뭐 사상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한 곳 따따오네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48자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생리공사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아까 H 회사죠.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림까지 약간씩 바꿨지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도 이건 이제 김승원 씨를 이제 제공한 자료고요. 이런 것들. 여기는 왼쪽이 이제 애니타 홍보에 달려고 오른쪽이 박사 논문에 포함한 것들입니다. 김의변 의원 보도 자료입니다. 마찬가지. 너무 많습니다. 끄떡끄떡 없이 나옵니다. 넘기기도 참 힘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용어사전이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협의회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전혀 그런 출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현상 교수 논문을 무려 40문장이나 4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구현상 교수 논문은 참고문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사이트, 개인 블로그, 통신화 협정인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하는데 무려 146개 문장입니다. 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일부를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총 860문장 중 220문장, 30%까지 되죠.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었으며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파일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였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성사수 가능한 경우 표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술지에 대한 논문 세 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말할 문제의 이우지 논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김명신과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이제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절 대상 제작물은 조선일보, 전자신문 같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김필승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나순보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 다음에 이한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등을 총 118개 문장 중에서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사, 그 다음에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그 다음에 여기도 김필승의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그대로 베끼고 여기는 이제 나스목 힐 스포츠 산업경영학회 제 등을 그대로 베끼고
이건 마찬가지 중학교 박사기 논문, 김태진 논문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기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 타임즈 실린 기사하게 비롯한 세계의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한개 학기지 논문과 2개의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와 석사 논문 하나 했죠. 그래서 1,518개 중에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박사에 붙였더라고요. 40%가 늘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뭐라고 것들이죠? 디지털 타임스,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 표지 방법, 그 다음에 조사 동전차 전부 그래서 이런 쪽 배경은 디지털 타임스를 그대로 베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학기지 논문과 2개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그래서 뭐 박사분과 똑같다.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술지 논문. 이제 관상공학이죠. 애니탈을 이용한 와이프로용 컨텐츠 개발에 관한 내용도. 그래서 이건, 그래서 단독 이름으로, 학교에 실었습니다. 표절 대상은 호남대학교 김비태 교수 문화산업이라는 강의록을 그대로 다음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관상궁합이라는 블로그 그리고 좋은 디자인 CPM 사업 제안서를 베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가장 힘센 내용인 남녀 좋은 궁합이가 출처 특기 없이 개인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기태 호남대 교수의 문화산업 강의록을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궁합이라는 데에서 남녀 좋은 궁합에 대한 걸 그대로 베꼈죠. 뭐 그건 사실 정말 박사학위 논문은 아니고 이건 정말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블로그에서 알아봤던 거 띄워졌는데, 이것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디자인에서 들어간 CPM 사업 제안서를 복사하여 이제 밝혔는데요. 애니타. 그래서 남녀 종합에는 개인 블로그에서 출처 표시 없이, 출처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블로그를. 그 다음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표절,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념 표절, 모든 표절이 엄청 심각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학술 논문. 이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을 보면서 이 세트 픽션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 그건 뭐, 군대에서 아주 얼굴 뵙고 왔습니다. 그냥 많이 웃긴 게,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진의 한국외대학교 수학의 논문, 그대로 뵙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수학의 논문,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법사학의 논문, 충주대학교 수학의 논문, 인하대학교 법사학의 논문, 성교수 수학의 논문, 한국교수 수학의 논문, 그 다음에 국민일보 등 출처표기 없이 전부 베꼈죠. 그래서 관련 논문은 학위 논문과 신문 칼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영길은 한국의를 시대의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심지어는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였습니다. 일부 자료는 한두 군데가 약간 변조한 부분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김영신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석사학위 논문에 작성한 부분의 사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김영길은 이제 석사 논문 석사 논문 했는데
아무튼 넷플릭스는 그대로 비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합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IT당국 그 부실감량감이라는 글을 마찬가지 이것도 김영기는 한국외대 석사 논문, 그 다음에 김병수 전문의 석사 논문, 김영기 석사 논문 제일 많이 맺혔다고 그랬죠. 숭실대학교 석사 논문. 그래서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학술 논문과 신문 카드 칼럼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했으며, 특히 김영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20개의 논문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학위 논문과 2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실적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했다기 했다. 특히 연구 결과까지 복사하여 질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법칙을 탈취한 것입니다. 강도보다 훨씬 심한 범죄 행위죠. 이런 자료 출처는 무엇입니다. 앞에 다 나왔지만은 점집 홈페이지 유명철학원 점집 봉합 전보기, 그다음에 해피리프 캠퍼스죠. 500원 주고 말뜰하게 논문 썼습니다. 개인 블로그 산골딱따구리 목개 돌다리 관상궁합, 심지어는 특허 부담 사용의 그런 무엇까지 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